명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명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명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굴튀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굴이 제철이에요. 튀겨갖고 맥주 한잔 해보세요. 준비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굴에다가 이제 밀가루 옷을 입힐 거예요. 튀겨야 되니까요. 한두 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기를 좀 뺐어요. 굳이 다르게 해서 빼지는 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건져서 빼갖고 무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살살 입혀주세요. 이때 밀가루를 충분히 입혀줘야 돼요. 그래야 튀겨놨을 때 축축 처지지가 않아요. 굴을 밀가루로 잘 옷을 입힌 다음에요. 계란을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계란을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잘 섞어서 저어주세요. 간은 전혀 안 해요. 굴에 약간 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빵가루인데요. 이렇게 빵가루를 이렇게 드시고, 집에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드시면 좋아요. 기호에 맞게. 그렇죠.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냥. 요새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마트 가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계란물을 입힌 다음에 빵가루를 이렇게 입혀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빵가루를 입히세요. 그래야 여기는 수분을 빵가루가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넣으세요. 두 개씩 해도 돼요. 너무 잔 굴은 두 개씩 하셔도 됩니다. 굴에 빵가루를 다 입혔습니다. 불을 켜보겠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붉은 소금을 넣고 바르르 끓죠? 이때 넣으시면 돼요. 불을 튀겨보겠습니다. 좀 전에 굴에다가 밀가루를 충분히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안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굴튀김은 아주 살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짝만. 그래도 겉면이 약간 노릇노릇할 때까지 익히셔야 돼요. 다 튀겨졌어요. 건져보겠습니다. 굴튀김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맥주를 한 잔 따서 먹어볼까요? 아, 맛있겠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딸이 앞에서 침을 꼴깍꼴깍 넘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한번 잡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드세요.